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왕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악플 있게 했는데, 이번에 그 유상통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만에, 강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선풀, 이렇게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여러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통 카페나 이런 카톡으로 좋다는 건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데, 선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찾자, 분께서 마지막으로 비염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시고, 하. 제가 수업시간에 좀 코를 먹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 편집하신 분도 꽤 힘들다고 하는데, 항상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코 한번 뿌리고 하긴 하는데, 그날 좀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날 좀 맹맹하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겨내고 강의를 재밌게 해주시는, 도끼쌤. 우리 찐한 도끼쌤. 정말이지 도끼쌤을 위한 광고 아닌 광고 댓글을 달고 싶을 정도 팬입니다. 달아야 돼요. 나쁜 안 되고 달아야 합니다. 합격하면 댓글 달게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게리직 지원이 하트님. 하오하오 한국사계 숨은 보석 숨보 도끼쌤. 아, 숨은 보석 맞습니다. 암기 많은 한국사의 짐을 샘 덕에 많이 덜고 있어요. 저희 딸이 태광성 현무숙하고 유치원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오 좋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낫네요. 우리 아들은 집에서 부르는데, 아, 우리 아들보다 낫습니다. 유치원에서 불렀어요. 아, 하오하오. 네. 하오파 1인 접수요. 아, 이 따님. 공무원 공부할 때까지 제가 수업을 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 수민님. 외롭고 힘들 때 친구처럼 토닥이주는 좋은 쌤. 아, 그래요. 저는 수업시간에 화 잘 안 냅니다. 뭐, 보통 화낼 때 으금부 가라. 막 이 정도 하죠? 으금부 곤장 맞아야 한다. 이 정도는 하는데, 수업할 때 막 화 안 내요. 아,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 수험생들 왜 스트레스? 그쵸? 근데 그것도 컨셉인 선생님들 있는데, 아, 저는 화내면 정말 화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유쾌한, 그쵸. 쿨한 가이기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시험이 가까워져서 그러는데, 쿨하게 여러분, 그 시간에 공부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제 강의 들으세요. 재밌잖아요. 가끔 연습 못하고 우리 와이프가 안 해줍니다. 염색을 안 해줘. 흰머리 가득 바짝 마른 입술. 아무튼 요거 발라야 하는데, 아, 수업할 때마다 맨날 까먹네요. 선생님 손 잡으라고 할 때 모니터, 아, 손 잡고 있습니까? 아, 손 잡고 있어요? 아, 잡으셔야 합니다. 이거, 아, 잘 이끌어줘 감사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내가 손 했을 때 안 잡을까봐, 혼자 뻘짓하는까봐 했는데, 잡아주고 계시네요. 제가 손 이렇게 하면 카메라 선생님이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 너구리 한마리님. 누가 뭐래도 한국사 1타 종쌤. 아,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우파는 아니었지만 다 그래요. 처음엔 하우파가 아닙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매력에 허우적대다가 지금 누가 불어도 당당하게 하우파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입니다. 아, 우리 와이프보다 낫습니다. 유머와 출중한 강의력, 이마를 탁 치게 하는 암기팁. 종쌤 배출한 합격생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합격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오파 하오하오 님 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기분이 좋네요. 이건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고, 아, 기분이 너무 좋네. 아, 우리 유상통에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다른 선생님도 하나요? 아, 나만? 그렇군요.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아, 이런 특별대우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특별대우 아주 좋아해요. 김종우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교수님 문풀 강의 마지막 조언, 정량훈 선생님 이야기 마음에 늘 새겨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정량훈 선생님입니다. 폐조경 공부하라. 환경 탓하지 마라. 아, 지금 또 마음에 와닿네. 그렇죠. 저도 환경 탓 요새 하고 있어요. 한국사 없어진다고. 환경 탓 안 하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노력하면 또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포기하지 마라. 그쵸. 저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수험 생활에 정신에 붙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과제, 포기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 보렵니다. 교수님의 진심 담긴 조언으로 정신적 힘을 얻어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지막 댓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지금 좀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사가 살아있는 한 열심히 수업해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이렇게 선풀 있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 쌓일 때예요. 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해소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벚꽃도 구경하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저기 뭐야 진해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집 근처 벚꽃 한번 쭉 산책하시고 공부 다시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한국사는 기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날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하오 하오.